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네, 주제가 엄청 까다로워요. 남북한의 위치가 바뀐다면 이란 주제인데요. 막도 이제 아이 센서님, 남북한의 위치는 솔직히 말해 현실성 없죠. 저도 압니다. 예, 재미를 위해서 본 거니까 태클 누노요. 사실 남북한의 위치가 바뀌면 모든 역사의 흐름이 바뀌게 될 겁니다. 상당히 경우의 수가 많은 주제예요. 그렇게 우리는 두 가지의 전제를 두어야 합니다. 1945년 해방 후에 북쪽은 한국이, 남쪽은 북한이 가졌다는 전제와 역사는 그대로 이어졌지만 지금 남북한의 위치만 바뀌었다면 어땠을지 말이죠. 그럼 1945년 해방 후에 남북한이 바뀌었다는 전제부터 볼까요? 자, 1945년 8월 15일 마침내 한반도가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와 다른 게 있었으니 바로 북쪽의 자본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고 남쪽의 공산주의 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들어섰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양면 전선을 띄게 되니까요. 당시 지도를 한번 봅시다. 중국은 공산화가 되었고 그 옆에는 소련이 있죠. 거기다가 바로 아래에 북한이 있어버리니까 완전히 한국이 포위가 되어버린 겁니다. 썩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다만 한국에 있어서 유리한 점도 있었습니다. 당시 한반도 북부에는 일본이 전쟁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기관시설이나 물자들을 가득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제철소도 있었고 비료공장도 있었고 수력발전소도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재화와 설비, 자원들이 있었는지라 실제로 해방 직후에 북한이 경제적 우위에 선 것도 다 이 때문이었죠. 아무튼 한국이 이걸 잘 활용한다면 경제개발에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었겠죠. 또 실제로 북한이 한국에 했던 것처럼 발전소를 활용해서 위협을 줄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지정학적으로는 불리하지만 경제적으로 우위에 선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6.25 전쟁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6.25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뭐하는 거야? 빨기! 진짜 화난다. 6.25 전쟁이 발생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주한미군 철수와 중국, 소련의 북한 지원이라는 이유가 있어서 전쟁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남북한의 위치가 바뀌어버리면 중국과 소련은 북한에 물자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선박을 통해서 물자 지원을 할 수 있었겠지만 은밀히 하기에는 힘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바로 앞에 일본도 있고 선박을 통해서 북한에 지원하려면 한국 영해 쪽을 경유해서 와야 하는데 몰래 하기는 상당히 힘들겠죠. 그래서 소련과 중국이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금방 들통이라고 할 겁니다. 또 주한미군도 철수하지 않을 텐데요. 주한미군은 1949년에 철수를 했습니다. 철수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련과 합의를 봤기 때문이었죠. 당시 미국이 생각하길 설마 쳐들어오긴 했어? 막상 쳐들어온다 해도 공군력으로 충분히 물리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또 소련도 합의를 했으니 한국을 공격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철수를 한 거예요. 근데 남북한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양면전선이죠. 아무리 공군력이 세다 하더라도 이걸 막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뒤로 공격해오면 그냥 꼼짝없이 당할 거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전쟁 억지력을 펼쳐서 전쟁을 사전에 막아야죠. 또 소련과 중국의 물자, 군사 지원하는 걸 확인해버렸으니까 주한미군을 철수할 이유가 생기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남북한의 위치를 바꾸게 되면 주한미군은 철수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않았으니 강력한 전쟁 억지력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다면 6.25 전쟁은 안 터질까요? 아마도 전쟁은 터지지 않을 겁니다. 6.25 전쟁 때도 미군이 오기 전에 부산을 점령하는 게 북한의 목표였던 만큼 미군의 전쟁 억지력은 상상 그 이상입니다. 그렇기에 전쟁은 발생하지 않겠죠. 하지만 대한민국이 모두 공산주의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다는 한계 때문에 빠르게 성장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가 이면이어서 수출주도 경제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도 있고요. 심지어 식량도 자급자족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식량난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틈이 날 때마다 국경을 넘어 파르티잔들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를 겁니다. 마치 베트남 전쟁 때처럼요. 그리고 그렇게 내부적으로 천천히 몰락하다가 나라가 망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민중봉기가 발생해서 사회주의 정권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해방 직후 지식인 중 사회주의자 혹은 공산주의자의 비중이 상당했던 것을 감안하고 중국과 소련의 영향력을 그대로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민중봉기가 발생하여 사회주의 국가로 전환되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죠. 뭐 어쨌든 상당히 불행한 시나리오네요. 1945년에 남북한이 바뀌게 된다면 전쟁은 하지 않지만 그 지정학적인 한계 때문에 내부적으로 몰락하면서 나라가 망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남북한의 위치만 바뀌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이 상태에서 남북한이 바뀌게 된다면 경제적으로 상당히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건 삼면이 바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출주도 중심의 경제를 만들어서 물건을 파는 형식을 택했죠. 근데 이제 바다가 이면입니다. 거기다 아래에 있는 북한이 막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주요 무역로가 북한을 위해서 막히는 일이 종종 발생할 수 있는데요. 지금도 공무원 싸주겠는데 상선 납포하는 건 일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무역에 상당한 차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에 악영향이 갈 수도 있죠. 물론 육로가 뚫리기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와 무역을 진행해서 이 점을 상쇄시켜버릴 수도 있긴 한데요. 과연 바다를 통한 무역을 전부 다 상쇄시킬 수 있는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예.
또 에너지 부분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러시아가 추진 중인 정책 중에는 한국과 가스관 사업을 한다는 정책이 있습니다. 근데 북한 때문에 번번이 추진을 못하고 있죠. 근데 이제 남북한의 위치가 바뀌었으니 러시아와 가스관 사업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에너지 정책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러시아의 값싼 에너지를 바로 받을 수 있죠. 하지만 바다가 이면인 것은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이 되게 됩니다. 제일 먼저 해군입니다. 우리나라가 유연하게 해군을 잘 다룰 수 있는 건 삼면이 바다기 때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서해 쪽에 문제가 생기면 쭉 돌아서 서해로 갈 수 있어요. 근데 바다가 이면이면 그걸 못하잖아요. 서해 쪽에 문제가 생기면 다 분해해가지고 육로로 옮긴 다음에 다시 조립을 해야죠.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이로 인해서 해군의 전투력이 분산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으므로 불법 조업이나 중국인들의 불법 이민 등의 사회 문제가 크게 대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저게 큰 사회 문제인데 남북한이 바뀌면 더 크겠죠. 또 중국과의 갈등이 더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말 있죠. 원교근공이란 말이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먼 나라에 있는 나라와는 친하게 지내고 가까운 나라는 공격한다는 말입니다. 중국이 한국을 가만히 둘 리가 없죠. 바로 밑에서 칼을 겨누고 있는데 주한미군까지 있다? 아 진짜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주한미군만 없으면 바로 한대 지어팔 수 있는데 못하니까요.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한국을 향해서 압박과 영향력 행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 대해 이야기도 했으니 일본에 대한 이야기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북한이 남쪽에 있으니까 일본은 냉전의 최전방에 위치했을 겁니다. 실제로 전진기지 느낌이었는데 북한이 코앞에 있으니까 자연스레 최전방의 임무를 수행했겠죠. 이렇게 되면 일본의 육군력은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될 겁니다. 북한을 막고 견제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쓰시마와 후쿠오카 등의 지역이 군사도시가 되겠죠. 일본이 그토록 원하는 보통 국가와도 좀 빨리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뒤로 북한과 중국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곤혹을 치를 것 같네요. 아 그리고 이건 제 또래들의 문제인데요. 남북한의 위치가 바뀌면 최전방은 두 개가 되는데 한 곳은 개마고원이고 한 곳은 철원 북쪽입니다. 예, 좆대입니다.